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문명의 시대를 슬기롭게 사는 방법.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로 생활의 과학화 실천인데요. 민희랑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작년에 시작된 생활의 과학화가 더욱 새롭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하여 생활의 과학화 2.0. 청정한 생태 환경 만들기부터 비대면의 일상화, 개인 생활 습관 개선까지 더욱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생활의 과학화가 무엇인지 알쏭달쏭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1타 강사 미니에게 집중! 생활의 과학화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위험이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에 올바른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의 개선을 통해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정을 모두 지키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요. 한마디로 청정전북을 잘 지키고 가꿔서 생태문명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생활 실천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함께 실천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청정한 생태 환경을 위한 실천인데요.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대기 전력을 줄이는 멀티탭을 사용하고 냉장고를 적정 온도로 60%에서 70%만 채워주세요. 또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장볼대는 에코백, 장바구니 필수.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고 카페에서는 텀블러나 개인컵을 사용해야겠죠? 재활용 분리수거도 철저히.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해 분리 배출하고 저탄소 실천을 위해 탄소 포인트제 가입 확대와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 장치를 부착합니다. 일상생활 속 간단히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들 모두 잘 지켜주실 거죠? 두 번째는 비대면 일상화인데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근무, 회의 등은 영상회의로 대체하고 SNS나 메신저 등 디지털 기술을 잘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인데요. 건강한 외식 문화를 위해 식사 전에 손 씻기와 손 소독을 하고 식사할 때는 개인 접시와 집게를 사용해 음식을 덜어먹습니다. 영업장에서는 주방, 홀, 화장실 등의 위생 관리와 칸막이 설치, 소독, 환기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환경 만들기 자신 있으시죠? 전라북도는 음식 덜어먹기 등 실천업도 790개소를 안심 식당으로 지정했는데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맛집에서 안전하게 식사하세요. 네 번째는 개인 생활 습관 개선인데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 강화까지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갖기 꼭 실천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건위생체계 공공화인데요. 전라북도는 지방의료원의 음압병실을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 병동을 구축합니다. 또한 국민안심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건소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피땀 눈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생활의 과학화 꼭 실천해주세요. 민희랑 약속! 전라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생활의 과학화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동참해주세요. 지금까지 날카로운 전라북도 정책 리뷰 날라리였습니다.